한국 과자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산 과자류 수출액은 4억 9,420만 달러, 우리 돈 약 6,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습니다. 과자 수출액은 농식품 가운데 라면, 담배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첫 1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로 과자 수출액은 지난 2018년 4억 3,14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 5,640만 달러로 5년 만에 1.5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